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입니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습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 이런 게 대책이랄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입니다.